입문용 플라이브 기타가 등장했습니다. 네, 바로 요악기인데요. 피어리나 기타 공방, 부산의 피어리나 기타 공방, 부산을 대표하는 기타 공방이죠. 피어리나와 디자이너 브랜드 안달루시안 기어가 함께해서 만든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플라멩코 기타입니다. 저가의 플라멩코 기타예요. 그래서 사양은 앞판이 솔리드고 수급판은 악기용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인데요. 하나는 스프러스 탑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는 메이플 아마 사이드베이커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밝고 반응성이 좋은 악기, 정통성 정통적인 플라멩코 소리겠죠. 플라멩코 블랑카 모델.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더탑과 로즈우드 사이드백을 가지고 있는 네그라 플라멩코 솔리스타용이죠. 그죠? 솔리타 연주용 플라멩코 네그라 모델입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악기를 제가 연주를 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은 고가의 악기들, 우리 1,000만원대, 2,000만원대 악기를 복각한 악기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브릿지를 보시면은 브릿지가 아마 한총 높이가 7mm 정도? 그리고 이제 하연주 높이까지 합치면 아마 한 8.1mm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엑스트라 로우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란체스코 마르바 뭐 굉장히 유명한 악기들이죠. 뭐 레스터 드보에 뭐 니겔 로드리게스 뭐 이런 악기들이 보통 요 정도 사양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높이에 맞게끔 이제 넥 앵글들이 조정해서 만들어 주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낮게 만들었다는 거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이 프렛이에요. 프렛이 조금 넓고 높은 프렛을 사용해 주셨는데 요 약간 높은 프렛은 아마 2000년대 아마 초반부터 아마 이런 트렌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연주를 하면서도 손에 좀 피로함을 좀 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빠른 연주가 좀 더 편하게 하게끔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주를 하시면서 고급 기타의 복강 모델로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악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그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줄 높이는 이 시더탑 네그라 같은 경우는 연주용이기 때문에 아마 2.1로 맞춰져 있는데요. 굉장히 낮은 줄이죠. 음량은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분리도도 분리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멩코를 연습을 하시는데 절대로 장애가 없는 정도의 굉장히 그런 정도의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멩코를 연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악기고요. 더불어서 설명드리자면은 하이엔드급의 어떤 플라멩코 기타를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 왜 악기가 왜 단점이 없겠어요? 네, 있겠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가성비만 있는 뿐이죠, 그죠? 네, 좋습니다. 플라멩코 기타가 물론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국에서 만들어진 플라멩코 기타 얼마큼 플라멩코 기타 소리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플라멩코 기타는 세팅 자체 뭐 이런 부분들 뭐 소리 성향 자체를 정통적인 어떤 소리에 맞춘 악기는 아니에요. 플라멩코도 플라멩코 기타도 이 소리가 계속 진화한다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재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많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에 있는 플라멩코 기타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통적인 플라멩코 기타 뭐랄까요 정말 따랑따랑하고 정말 음색이 막 밝고 투명하고 뭐 이런 크래킹한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이드백이 악기용 합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악기의 댐핑감 소리가 정말 따랑따랑 쳤을 때 탁탁탁 치고 나오는 펀칭감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약해요.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에 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배음이죠. 그죠? 어떤 배음이 굉장히 고급진 배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악기로 정말 뭐 전천으로 녹음을 하고 공연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 쓰시기엔 조금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실은 아마 가성비 제품이지 이게 올라운드 100% 최고의 악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시고, 차후에 저는 이제 블랑카 모델로 또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또 여기 시더탑 네그라만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